서울시에 살고 있는 정혜선입니다.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맨날 병원에 가면은 계속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눈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작년에도 재발등, 심장이 재발된 걸 몰랐다가 혈이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면서 이제 아픈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인을 찾다가 이제 초음파 상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선천성 심장병으로 재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몸이 너무 아프고 꿈속에서도 저승사자가 다 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저를 계속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검은 삭경보살을 쓰고 그냥 전체가 다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와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꿈속에서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꿈속에서 지인의 명품 가방 같은 걸 이제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다른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거기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엄청 긴 칼로 이제 사람 1m 많은 키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자동차로 태워주셔가지고 살리네? 그리고 이제 꿈에서도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저승사자. 근데 이제 어제 밤에 12시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냥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제 계속 보이기도 시작하고 할머님도 계속 보이기도 시작해가지고 뭐 와서 별 말은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하죠. 울기만? 신랑도 애기가 애기를 낳네. 이 젊은 나이에 지금 한참 신랑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고 애기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귀신과 아무리다 보인다 들린다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주는 시댁거랑 친척거랑 받았고 본인의 사주를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이 아닌데 어? 너 친정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조상이 벌전이 들어오는 걸 잘 가려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을 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고 살지 않았고 부모도 덕이 없고 너를 키울 덕이 없고 너 또한 사주팔자가 부모한테 주고받을 덕이 없다.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장애를 입어야 되는 운명 앞에 있는데 이 명운을 다 세 명이 다 살아서 살려고 하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자 팔 흔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 팔 흔들고 너는 너대로 각자 팔 흔들고 그래서 부모 간의 사이가 별로 좋았다고 말을 못한다. 부모하고 사이가 이게 뭐냐면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궁살도 있지만 원진살도 들었는데다가 원한살이 들었다고. 원한이라는 거는 지금 너의 성씨가 정씨잖아. 정씨 가정의 엄마 모친이 김씨잖아. 이 정씨 가정 김씨 명당을 보면 여기에 타살로 갖는 조상이 있고 급살로 갖는 조상이 있다고. 그래 엄마 특히 엄마 쪽에 김씨 가정에
엄마 형제자가 되든지 너한테는 외할아버지자 외할머니가 되겠지. 그쪽으로 자살 조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지럽지. 어? 그래 어지럽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렇잖아. 응. 그리고 핑 돌리고 말하면 집중이 안 되고. 그래 벌써 기신강으로 이 몸이 됐는지가 오래됐었단 말이야. 너가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다 보니 타살, 급살, 그러니까 급하게 병이 오거나 급한 타살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거나 다치거나 그런 힘든 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본인이. 응? 그 타살 조상이 있으니까 몸에 칼도 댔을 거고 수술도 했을 거고 급살 조상이 들어오니까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응? 우리가 병으로 따지면 3기 4기까지 온 거라고. 본인이 조상감을 귀신감을 이 타살조상 급살조상 여기에다가 상문줄까지 들어오면서 사자가 따라 들어오니 본인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체에 걸렸다 이런다. 체가 무슨 말인 줄 알아? 우리가 체로 이렇게 걸으잖아. 근데 너는 지금 신랑 집에 이 신랑 집에도 조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 이 신랑 집에도 타살같이 갖는 조상이나 급살로 갖는 조상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몸을 씹어 들어오고 자손은 놓고 산다고 나나 내 정신 넘주고 네가 정신도 없고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 제 인격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몸이 아팠고 수술을 했고 부모한테서 학대 아닌 학대같이 이별 아닌 이별같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에 삼신의 상문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정신이 올곧지가 않다고. 이렇게 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귀신의 체가 걸려서 빙의같이 조상가물같이 사자가 앞을 서고 이렇게 몸을 다 흔들어 놓고 이러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응? 자기 심정으로 살 수 없게끔 힘들게 만들어 놓고 살아있어서 산 목숨이 아니고 몸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몸을 한번 쳐갖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하고 나오면 또 다른 병으로 또 치고 같은 곳을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을 해도 윙윙윙윙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응?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는데. 저승사자가 왜 나오겠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저승사자가 온다. 사고사로 죽든 급살로 죽든 수술하다가 죽든 장애를 잊기 위해서 죽든 명운이 다 했기 때문에 사자가 이렇게 자꾸 보인다고. 네가 나이가 이제 몇 살이고 이렇게 사자가 앞을 써가지고 딱 붙었다고. 니한테 채끼가 있는 것처럼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온몸이 떨리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고 식은땀이 났다가 앉았다 일어서면 핑 돌고. 그 사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금식을 하니까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 첫 번째로는 조상 가문에서 들어왔고 타살 같은 조상 급살같이 같은 조상이 오니까
그 조상 뒤에 사자가 따라 들어오고 너를 죽일 것 같았으면 정말로 사자가 왔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왔겠지. 여기는 지금 조상사자가 앞에 있었다고. 그런 급살같은 조상이 오고 타살같은 조상이 오니까 그 조상하고 같이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 체에 딱 걸렸다고. 네 몸에 딱 걸려있다고. 이것을 부모가 알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알고,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알고 이거를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 신랑도 별로 믿지도 않고, 그리고 네가 거의 미친년 취급을 받는다. 어?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주변의 사람한테든 신랑한테든 네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 같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정신병자 같고 그래서 미치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진짜 살고 싶은데 살아남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잘 모르겠고 누가 네 보고 싫어받으라 돼? 어? 이런 상황에 사자가 득실득실 하는데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이 애기도 지켜야 되잖아. 이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근데 몸과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응? 너 신랑도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 번씩 가다 욱하는 게 있고 응? 몸이 이미 다 쓰러져 버려서 점령을 다 당했다고. 나이가 어리고 연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버틴 거지. 13살, 14살, 15살 넘어오고 20살 넘어오면서 계속적인 몸을 치고 들어왔다고.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병이 오고 아프고 퇴원하면 또 똑같은 병으로 또 가야 되고 똑같은 병으로 또 가야 되고 사자체에 걸려서 낫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제일 궁금한 게 뭔데? 사자 아까 보이는 거라 또 생각이 안 나지? 그 정신이 지금 혼미해진다고 자꾸.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청에서 뭔가를 이리 치료를 하면 네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 집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 집하고 너 집하고 가까워서 신당으로 이렇게 오라 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혈기를 터져주고 앞에 와 있는 사자라도 닦아줘야 네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잖아. 네가 살아야 이 새끼를 살릴 거 아니야. 이제 태어난 지 한 살, 두 살인데 엄마가 매일 정신이 없이 이렇게 멍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노? 아찔하고 아삭하고 찌릿하고 멍하고 띵하고 정신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체 내려서 체가 그렇게 붙어있는 살이 있다면 좀 닦아서 내려놓고 걷어주고 하나의 빙의를 잡거나 조상 가물을 잡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렇게라도 급하게 처방을 해줄 테니까 네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오늘은 잠시 잠깐이라도 시도를 해서 열어줄 테니 그렇게 알아간다. 네, 이번 사례자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이 어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살면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어쩌다 아이가 생겨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은 그런 상태에서 전혀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이 바라지를 전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산후 바라지를 못하면서 우울증도 온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 살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호 조치를 못 받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친척집에 전전긍긍 하면서 살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공황장애가 조금 온 것 같고, 심리 불안, 우울증, 거기에다가 지금 산후 우울증까지 같이 온 것 같은데, 특히 영적으로 봤을 때 예찰을 했을 때는 여기에 시댁 쪽이 됐든 친정 쪽이 됐든 거의 다 급살 조상이, 다살 조상이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알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이 들어오면서 조상사자가 많이 앞을 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타살 같은 조상들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급살 같은 조상들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하고 다쳤을 경우에 같은 곳에 계속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해서 사람을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대화가 지금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맑기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귀에서 계속 이명 소리가 나면서 초점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건 하지만 굉장히 멍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친정결에서 오랫동안 타살조상, 급살조상이 따라오면서 사자가 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조상 구술하려면 이 친정열애나 시댁열애 본인의 사수신살까지 다 벗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허리도 아프고 심장도 많이 아파서 구청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 몸구슬에서 막 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전통 방식으로 귀신을 떼내는, 채 내리는 방법으로 사자를 물리고 지금 몸에 있던 빙의령이나 조상령, 사자령들을 조금 달래서 빼내주고, 그 다음에 닦아 내려주고, 체를 내려줄 예정입니다. 영은 지금 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체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귀신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한 것처럼 몸에 탁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급체를 따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체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상이나 상문 사자가 들어와서, 조상 사자가 들어와서 체 딱 걸린 상태는 옛날에 간밤매기처럼 하는 그런 구병 시식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몸이, 어?
같은 게 있다면 오늘 걸러줄 테니 천천히 내려앉으세요. 잠시는 놀던 사자고 상문에 놀던 사자고 오늘날에 이 아이 몸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붙어 있지 말고 채로 다 받아가고 이 반반매기를 받아서 다 올라갑시다. 자! 명당에 들고 나는 조상인들도 아직 이 아이가 산후풍으로 몸도 제대로 풀어가지고 아직 삼신도 다 자리를 못 잡았는데 여기 몸속에 들어와서 사자로 다 이래 인신의 동법으로 다 사자의 동법으로 장문지계로 들어오지 말고 내 차례로 다 채로 내려갑시다. 자! 쉬고
자, 자, 채 밀어서 내려가자. 가! 자! 사무실을 푼 지 1, 2년 밖에 안 됐으니 목 잡지 말고 탈 잡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히 여기서 예. 사장님네 아직 시간이고 때가 아니니 이 가정 명당에 들어서서 이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절대 이 몸에서 붙어있지 말고 채로 내려갑시다. 자! 정신줄이 다 나가버려. 이거를 해줘서 불쌍해서 해주긴 해주는데 이 아이 자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부모나 형제도 다 인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어? 부모가 부모할 도리를 다 못하고 너를 키웠는데 너도 지금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네 할 도리를 못하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부모만 지금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야, 이게.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컸고, 너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컸고, 지금 네 아들도 네 때문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게 대대손손 벌전이 내려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네가 엄마 같은 삶을 안 살려면 네 자식한테 이걸 안 내려줘야 되잖아. 그럼 네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본인은 괴롭고 이래갖고 되겠냐고. 어? 정신이 맨날 삐리 뽕하게 정신이 약 먹은 것처럼 정신을 안 차려지는데 아니야? 그러니 이게 그냥 치료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자가 앞을 서서 사고가 나고 다칠 수 있고 애기한테 다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시 잠깐 이렇게 채를 내려서라도 사자를 물려주고 기운을 닦아주고 맑은 정신을 잠깐이라도 지녀주고 네가 옳은 정신, 옳은 마음이어야 그런 기운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친정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내 몰라라. 맞잖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고 싶다 한들 누가 그걸 들어주노? 누가? 혼자서 이 몸이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이 상태에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도 다 지금 책임지지 못하고 몸이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책임을 져? 누가 키워? 네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네가 키워? 어? 그러니 불행이 불행을 자꾸 낳는다고. 그러니 자식을 살리고 너가 건강해져야 되잖아. 그러니 신랑하고 얘기하고 해서 선생님 집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싫어해갖고 잠시 잠깐 숨을 쉴 수 있으나 완전히 전체를 막아가기는 좀 힘들다. 뒤에 잡아.
그래서 이 몸 상태에서 신랑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잠신이 타면서 잠신 부정이 들어오고 피부정이 들어오면서 조상이 타살같이 갔던 이 사자, 조상 사자가 앞에서 딱 붙으니까 그때부터 저 아이를 놓고 더 숨을 못 쉰다. 너 정신이 없다고, 내 정신 남을 줬다고. 딱히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면 정신병원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모든 게 늦어. 말하는 것도 야 이러면 1, 2, 3, 4, 7, 8, 응 이래 대답하고 본인이 느끼지? 응. 저기 쳐다봐라 1, 2, 3, 4, 어디? 이러고 응. 이게 들어오는 것도 늦고 본인이 표현하는 것도 많이 늦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헬멧같이, 오토바이 헬멧같이 여기가 딱 쌓여져 있다고. 안 하면 듣겠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야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벌써 눈이 400암으로 돌아간 지가 7, 8년 전부터 돌아갔다. 그래서 혼을 자꾸 이렇게 뺏어간다고. 호환해서 사자를 앞에 세워놓고 사자가 한번 스치면 정신이 없고 또 한번 스치면 정신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그렇게 단죄를 하니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잠시 잠깐 너의 몸을 닦아주고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을, 귀기들을 체를 이용해서 닦아서 체 내렸다 그래. 그걸 보고 체한 걸, 극체한 걸 따서 이렇게 내려놨다고. 무슨 말인 줄 알았어. 그리고 애기 엎고라도 운동해. 몸이 허리 수술을 그렇게 하고 심장 수술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물론 애기 때문에 지금 붓기가 다 빠진 것도 있어. 맞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그래서 오늘은 체를 내려서 귀신의 극체를 일단은 내려놨으니 그리하라 진짜 가라. 절 세 번 하세요. 앞에 보고 큰 절 세 번 하세요. 지금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상문지게, 동법지게, 사자지게도 들어왔지만 이 어릴 때부터 부모 자식간에서 충이 일어나면서 원진살을 끼고 원한진조상, 타살, 그 다음 급살조상이 들어오면서 이 벌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5년 넘게 저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살량에도 걸리고 호사랑에도 걸리고 축생살량에도 걸려서 호환해서 혼이 많이 뜬 상태고, 그러다 보니 사자들이 이렇게 왕래출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호환에서 많이 혼을 이렇게 상혼이라 그러죠.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혼이 뜬다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죽을 운명은 아닌데 이렇게 혼이 떠가지고 상혼이 계속 떠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정신을 아찔아찔하게 잃어가는 그런 귀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체를 내리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저 사례자를 통해서 이 호살량 구슬이라든지 호환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축생이나 살량 구슬에서 이렇게 가리 분별을 다 잡아서 어떻게 조상을 조상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상문은 상문대로, 삼신은 삼신대로 이 벌전들을 다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혼과 팥을 한꺼번에 이렇게 엎어놓고 다 일일이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시료를 한 것은 지금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를 낳은 지가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살 조금 넘어서 임신을 한 상태인데 부모한테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어떤 상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몸도 지금 현재 허리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산후풍에 몸을 다 이렇게 추스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저 피터이 같은 아이를 살려보고자 엄마로서, 모성애는 강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끝까지 안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혼이 맨날 이렇게 뜬다는 것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자꾸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 이렇게 사자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호살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합심을 해서 의논하고 공론하고 해서 이 굿을 통해서 이거를 다 길을 갈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상황이 아닌 지금 사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체 내린다 그러거든요. 그걸 귀신이 급하게 이렇게 목까지 딱 다다랐을 때 숨을 못 쉬거나 우울감이나 아니면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든 잠실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급체를 급하게나마 응급처치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병시식을 해서 조금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표정이나 네. 이게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기분 어떠세요? 기분은 아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속 울렁거리는 거랑 이제 머리 어지러운 것도 좀 괜찮아지고 아까는 말도 너무 느리게 하고 얼굴도 이제 잘 봤는데 지금 얼굴을 잘 맞대어서 보고 말이 조금 느리긴 했는데 그래도 빨라졌어요. 어찌됐건 선생님께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감사하니까 네. 선생님한테 또 말씀을 조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